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제가 여기 보이는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이제 한 3주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원래는 모든 가구랑 세팅들이 다 끝나고 나서 집 공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가구들이 좀 늦게 도착을 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이사한 집 공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여기는 거실인데 거실을 먼저 보여드릴 게 아니라 입구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사온 집 이제 세팅을 어떻게 해서 살고 있는지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빠빠빠빠 눈쟁전자. 일단 입구부터. 입구는 뭐 때문에 보여주려고 왔냐면 창?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있어가지고 여기 뭐가 있냐면 글카드도 있고요, 메인보드, 수냉쿨러 뭐 등등 컴퓨터 부품들이 있고요, 마우스, 그리고 마스크도 여기 놨던데 그거는 이제 집 나갈 때 혹시나 깜빡하고 안 갖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입구 쪽에 이거 열면 바로 알 수 있게 여기다가 놔뒀고요. 잡다한 거 있는 창고입니다. 입구 쪽 입구를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안 쓰는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님들이 뭔가서 뭐 처음에 손 씻고 들어오거나 샤워할 일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 좀 쓰라고 놔둔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도 냅뒀는데 그냥 알아 쓰라고 냅둔 겁니다. 제가 쓸 게 아니에요. 그렇고요. 중요한 이제 방입니다. 입구 들어와서 왼쪽 방, 촬영 겸 벤치마크 방인데 벤치마크 같은 경우는 책상이 좀 좁아가지고 지금 그냥 임시로 해둔 거고 아직까지 사용은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기존의 집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사용할 때마다 계속 구축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고정을 해두고 세팅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비에 대한 좀 상세한 정보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장비 공개 영상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고 집 공개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창고방입니다. 입구에 들어가서 오른쪽 화장실이 남아있는 방이고요. 아, 기존 제가 원래 집에 살 때는 창고가 굉장히 좀 조그마했어가지고 불편했는데 여기도 조그마해요. 거기보단 넓은데 여전히 조그맣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최대한 스피드락을 여러 개를 설치를 해가지고 짐을 정리를 해놓긴 했어요. 오른쪽 왼쪽 나눠가지고 컴퓨터, 촬영 장비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전 집에서 기존에 사용을 하던 서랍이고 여기는 충전다인 배터리 충전들 그런 거 하게 다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 뒤에 저한테 가장 중요한 방이죠. 방송방입니다. 방송방은 집 처음 이사올 때도 소개시켜드렸듯이 저희 집 센터에 있는 방이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컴퓨터, 게임 컴퓨터 이렇게 띄워놨고 오른쪽 컴퓨터도 뭐 이런 식으로 띄워놨고 플스5 그리고 메인 카메라 뭐 등등 조명해서 해놨는데 메인 지금 조명이 없죠. 지금 이거는 필라이트 거의 용도고 메인 조명이 없는데 세팅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없는 상태로 지금 바탕화면을 하얗게 해놔가지고 최대한 키라이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 방 장비에 대한 좀 상세한 장비들도 곧 올라갈 장비 공개 영상에서 공개를 할 거고 아! 딱 하나만 장비를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프린터입니다. 제가 작년 장비 공개 영상 촬영할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프린터를 사용 중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프린터를 맨날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많이 써봤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쓰다 보니까 그 큰 프린터를 고정해두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헤매했어요. 왜냐면 걔가 자리 차지도 많이 하고 전원도 꼽아놔야 되고 거기다가 그 제가 사용했던 모델 자체가 네트워크 지원하는 모델도 아니었어가지고 막 USB로 컴퓨터에 항상 연결을 해둬야 되고 그래서 진짜 골치였었는데 이번에 캐논에서 나온 TR150이라는 이 프린터를 광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필요한 제품이 아니었으면 광고를 안 받았을 거예요. 지금 한 일주일 넘게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이렇게 한 손으로 들 수 있다시피 굉장히 가벼워요. 기본적으로 무게가 2kg고 지금 여기 배터리 팩이 달려있거든요. 이건 별매로 따로 사셔야 되는 건데 배터리 팩을 달면 2.3kg인가 해서 제가 한 손으로 이렇게 들기에도 가볍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공간 차지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용 안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박아두면 돼요. 박아뒀다가 실제로 사용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열면 열려요. 여기다가 A4 용지를 그냥 이런 식으로 꼽아서 바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걸 해볼게요. 여기 보이는 화면 있죠? 이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인쇄를 해볼게요. 짜잔.
이런 식으로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유선으로 연결을 아예 안 하고 휴대폰으로만 해가지고 직접 연결을 해서 한 거고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가지고도 할 수 있고 유선으로 직접 USB-C 타입 포트에 그냥 USB 연결해가지고도 할 수 있고 뭐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USB-C 타입으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 가지고 다니면서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기본 사용하는 어댑터를 사용해서도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에 템플릿이라는 걸 저장을 해두고 다른 장비 없이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을 하면 자주 쓰는 서식 같은 걸 저장해두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방송방이고요. 이제 좀 큰 데죠? 거실입니다. 여기 식탁이 있어야 되는데 식탁이 안 왔어요. 식탁이 2주 뒤였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스타일러 베이지 스타일러 오브제로 해가지고 딱 좀 깔끔한 베이지 색상으로 해서 맞췄습니다. 지금 스타일러를 원래는 제가 자는 방에다 놓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소음이 굉장히 클 거라서 여기 딱 설치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여기 딱 설치하니까 요 뒤에 이제 쓰레기통 여기도 약간 가려져가지고 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엌! 네, 제가 LG 디오스 이거 한다고 했죠? 죽이죠? 여기 얼음 넣어요. 얼음 넣어갖고 쩝니다. 그리고 요거! 아, 요건 진짜 나 진짜 나중에 리뷰할 거예요. 이거 이전 버전을 제가 원래 초록색 뚜껑인가 그 있는 거 2년, 3년인가 썼었는데 잘 쓰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전집에 두고 오고 이번 집에 오면서 신형! 나온 거 샀는데 그전 모델 단점을 좀 많이 없앤 것 같아요. 사이즈가 좀 커지긴 했는데 정말 좋습니다. 음식물 처리기예요. 음식물 건조 및 분쇄기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세탁실입니다. LG 워시타워입니다. 워시타워도 오브제로 딱 맞췄습니다. 밑에가 세탁기, 위에가 건조기. 건조기 16리터, 세탁기 24리터. 굉장히 큰 겁니다. 이불, 얼마 전에 이불 제 거 겨울 이불도 넣어서 세탁했는데 그게 될 정도로 커요. 제가 대학교 군대 가서 제일 써보고 진짜 정말 이거는 내가 나중에 집 구하면 사야지 했던 게 건조기입니다. 무조건 사세요. 건조기는 필수템입니다. 건조기 있어야 이 수건들이 뽀송뽀송하게 돼요. 약간 호텔 수건처럼 쓰려면 건조기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편하니까 건조기는 무조건 사세요. 그렇고 거실입니다. 거실은 여전히 약간 휑하죠? 원래 여기에 소파가 있어야 되는데 소파가 네이로입니다. 마치 하루만 영상 이렇게 찍어서 내가 소파까지 보여드릴 수 있는 건데 내일 소파 하고 나서 내가 이 영상을 올릴 편집을 할 수 있으면 추가로 찍어서 하든지 할게요. 왜냐면 소파가 리클라이너로 시켰습니다. 4인용인가 리클라이너로 해가지고 소파를 딱 시켰는데 아무튼 지금 임시국 요가 매트 깔아가지고 베개 해서 라이언 식탁까지 해가지고 지금 식탁 있으면 저기서 해야 되는데 이전 집에 쓰던 해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백수처럼 세팅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청소기는 삼성 Z 전 집에서 이제 다이슨 V8인가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이슨 걸 안 가고 삼성 Z를 샀습니다. 삼성 Z를 산 이유는 청소기 능력 때문이 아니고 이 먼지통 비우는 이거 때문에 삼성 Z로 샀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뭐 쓰다가 괜찮으면 리뷰하는 걸로 하고 역시 TV는 뭐죠? 네, 역시 LG OLED죠? 65인치 할까다가 65인치가 이 집에 하기에는 뭔가 좀 조그마할 것 같아가지고 이왕 제대로 뭐 77인치로 했습니다. 그거랑 이제 삼성 사운드바 Q950R 네, 세트입니다. 우퍼랑 사운드바랑 뒤에 리어 두 개. 리어 두 개도 이제 스탠드 시켜놨거든요. 그거 스탠드에 보면 이제 소파랑 해가지고 오른 쪽에 이런 식으로 띄워가지고 세팅을 해놓고 쓸 겁니다. 여기는 뭐 팬분한테 선물 받았다. 정크레. 좋았어. 그리고 이것도 팬분한테 예전에 선물 받은 거. 진짜 이게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이거 약간 장식용으로 쓰기도 좋고 그림도 잘 그려놓으셔가지고 옛날 오버워치 할 때인가 받아놓은 건데 저랑 싱크로율이 안 맞는 거 같네요. 그리고 10만 옛날에 받았던 거. 그리고 자는 방입니다. 자는 방 여전히 휑하죠? 제가 진짜 집 공개할 때쯤에 템퍼 설치가 돼 있었어야 되는데 템퍼는 일주일 뒤에 옵니다. 어쨌든 나중에 보고 벽걸이 에어컨 샘슨. 아! 거실 에어컨 소개는 안 했구나. 거실 에어컨은 삼성 무풍 갤러리로 주문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겨울이기 때문에 에어컨 기능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공기청정기 기능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청기.
아 그리고 로보랑 로봇 청소기 이것도 원래 옛날에 다른 거 무슨 샤오미 2세대인가? 그거 이전 집에 쓰던 거 말고 이제 로보락에서 나온 S6 맥스인가? 신형 나온 거 세팅을 해놨고 그래서 저거랑 이제 같이 되는 벽걸이 2인1인 겁니다. 그 매트리스 근데 뭐 바꿀 거라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냥 라텍스입니다. 그리고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이거는 냉장고입니다. 샘슝에서 나온 제가 지금 자는 방에 지금 보시면 자는 거 바로 옆에 냉장고를 뒀는데 이게 보통은 작은 냉장고 놔둬도 개 시끄럽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민감한 사람들. 근데 저는 정말 민감한데도 이렇게 두고 사용하는 이유가 이게 그 보통 사용하는 컴프레서로 냉각을 하는 에어컨이 아니라 펠티오 소자로 냉각을 하는 에어컨입니다. 그래서 컴프레서 소리가 안 나요. 그런 막 잉한 그런 소리가 안 나요. 무슨 느낌이냐면 120mm 펜 한 1000rpm짜리로 두 개 돌아가는 느낌? 그 정도 소음밖에 안 나서 바로 옆에 두고 사용해도 절대 뭐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아 이거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는 방에다가 올레드를 하나 더 사든지 빔프로젝트 세팅을 할 건데 제가 기존에 계속 사용하던 미니 시네마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으면 시네마 세팅이 부럽지 않아요.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두고 사용을 하면 4채널, 쿼드 4채널이라서 사운드도 빵빵하고 디스플레이도 좋고 그래가지고 정말 깔끔해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대? 화장대인데 화장은 하진 않아요. 그리고 자는 방 화장실. 아 이거 좋습니다 여러분. 꼭 쓰세요. 테라프레스 입냄새가 싹 날아가는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다 쓰고 있는데 면도기 안 쓴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제모 계속 하니까 이제 거의 안 나더라고요. 그치? 욕조 있는데 제가 진짜 꿈에 그게 이제 욕조였는데 한 번도 쓰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거 대더러워요. 저거 곰팡이 입혀가지고 대더러워서 이제 헤드를 뭐 받아치는 건가 그건데 저거 지금 바꾸려고 연락해야 되는데 지금 딴 거 한다고 계속 바꿔가지고 연락 못하고 있는데 저거 교체해야 돼요. 그리고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은 아니고 옷장입니다. 지금 정리가 아무것도 안돼 있어요. 지금 뭐 바닥이 보여요? 지금 버릴 것들 해가지고 대충 했는데 옷을 좀 다 정리할 거예요. 안 쓰는 것들 좀 싸그리 다 정리하고 옷을 다 새로 살 겁니다. 그리고 이쪽 한 칸은 팬분들 선물이랑 뭐 등등 해가지고 제가 좀 일단 냅뒀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향집에도 아마 있긴 할 겁니다. 그림 같은 거 그려주신 분들 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새로 온 집 소개? 공개를 했는데 별거 없어요. 사는 집이 다 똑같죠. 뭐 별거 없습니다. 뭐 제가 뭐 특별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살기 때문에 가족이랑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사 와서 이런 비싼 가전기기들 살 수 있게 도와준 거는 누구 때문이겠어요?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봐주고 봐줬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광고가 달렸고 광고가 달렸기 때문에 그 광고 수익을 제가 받았고 그 광고 수익들로 제가 돈을 벌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뭐 여러분들이 봐줘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제가. 계속 봐주세요. 아니요 뭐 보고 싶은 보고 말고 싶은 마세요. 아니요 너무 이러면 안 되나? 뭐 봐주세요. 열심히 할 테니까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그때 올 때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모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